난 그냥 국민들께 그냥 아유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근본적 갈등의 원인은 성비 사건으로 7억 투자각서 써주고도 그러면 좀 물러서고 반성하고 본인의 미래 정치에 도움이 될 텐데 이제는 입이 아파서 얘기하기 싫어요.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쯔쯔쯔. 난 내 이름 로얄티를 좀 받고 싶어요. 나 뭐 무슨 자리만 나와도 내 이름을 자꾸 거론을 해요. 뭐 내 이름을 너무 여기저기다 자꾸 팔아서 나도 속상해요. 내 이름값이 높은 건가 가벼운 건가 정말 20년 오면서 별별 험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어려울 때는 꼭 앞세우잖아요. 특히 저라는 사람을. 떨어지는 선거는 꼭 내보내더라고. 이번에 거기에 신청서를 냈더니 거기에 신청서를 낸 다른 사람의 부인이 연예인이셨는데 그 연예인과 저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고 논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모멸감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뉴스원 영상 인터뷰에 임하게 됐습니다. 정치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 좀 편안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요새 좀 퍽퍽한 것 같아서 송구하고요. 제가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조금 편안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냥 국민들께 그냥 아유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집권 초기인데 집권 초기에 해야 될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나라가 시끄럽지 않아요. 여야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다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야당은 대선에 불복하던 것 같죠. 계속해서 대선 연장전을 계속하려는데 선거라는 건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늘 대선 때도 엄청 피곤했잖아요.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송구하지만 민주당도 참 너무하다 하는 생각. 20년 오면서 별별 험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 능력을 자꾸 폄훼하려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로 표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이 있죠.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고시 공부를 정치하듯이 했으면 내가 3학년 때 수석 합격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담 반 얘기하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는 꼭 앞세우잖아요. 특히 저라는 사람을 떨어지는 선거는 꼭 내보내더라고. 2011년에도 우리 당이 이길 수 없는 서울시장 선거니까 저를 내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났더니 공천을 안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말았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라 그럴 때는 내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한테 제일 경쟁력이 있으니까 나가라. 그 다음에 중구의 조직 강화 특위가 열렸어요. 나는 다시 이제 공천을 못 받았지만 그 공천을 받았던 분이 거기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곳이 힘들다고 이번에 거기에 신청서를 냈더니 거기에 신청서를 낸 다른 사람의 부인이 연예인이셨는데 그 연예인과 저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고 논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모멸감을 느꼈어요. 내가 그분에 대한 폄훼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능력으로 보지 않는 이러한 부분 우리가 한 10배쯤 능력이 좋으면 이제 인정해 주려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는 뭐 본인이 나쁜 의도로 했겠어요. 뭐 그냥 자기가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다는 걸 어떤 면에서는 짐작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 부인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력을 폄훼한 거거든요. 차유람 선수는 굉장히 탤런트가 있다고 봐요. 정치인으로서도 그 당구라는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집념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그래서는 충분히 정치인으로서의 그러한 자질을 강조하는 게 좋았을 텐데 외모로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참 우리 사회 아주 고질적인 거죠. 근본적 갈등의 원인은 성비 사건으로 7억 투자각서 써주고도
그러면 좀 물러서고 반성하고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지방선거 전에는 본인 사람 심는다고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 당협위원장 교체하지를 않나 이러니까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 아닌가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또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는 우리가 할수 없이 지금은 좋든 싫든 뭐 섭섭하든 어쨌든 힘을 실어 드려야 되는 시기예요. 저도 뭐 대통령하고 요새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도 없기 때문에 섭섭한 게 마음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할수 없이 힘을 실어 드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럴 때는 본인이 좀 물러서 있는 것이 본인의 미래 정치에 도움이 될 텐데 이제는 입이 아파서 얘기하기 싫어요. 뭐 이제 네이밍도 잘 정했어, 윤핵관. 권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자꾸 독점하려고 할수록 부작용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권력을 널리 나눠야지 그 권력이 더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역대 정권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과정을 정치 오래 하면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널리 나눠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필이면 이준석 바람으로 됐느냐. 네. 왜냐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아유, 쯔쯔쯔. 참, 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당의 운명이 막 바뀌는 현황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뭐, 이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또뭐 가처분을 예고를 하고 있고,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당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하나씩 걷어지고 좀 자연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정리되는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무엇을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했던 조언들은 이제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라는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우리 의원님도 얘기가 되셨었거든요. 나내 이름 로얄티를 좀 받고 싶어요. 나뭐 무슨 자리만 나와도 내 이름을 자꾸 거론을 맞아요. 해요. 네네. 뭐 정부의 자리가 나도 거론을 하고 뭐 뭐가 나와도 자꾸 내 이름을 거론하는데 이제 이게 뭐 언론인이 그냥 거론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선의로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악의로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닌가. 나 그래서 약간 좀 아, 내 이름 이제 로얄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특별히 지금 제가 뭐 어떤 자리에 욕심내고 싶지 않는 생각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자리가 필요해야지, 세상이 필요해야지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난 자꾸 이름을, 내 이름을 너무 여기저기다 자꾸 팔아서 나도 속상해요. 내 이름 값이. 높은 건가 가벼운 건가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고마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뭔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왜 놀고 있지 하니까 여기저기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죠 뭐. 내 대표 선거도 늘 보통 청와대 대통령실이 개입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떨어졌죠. 야당 된 다음에 됐어요.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당대표가 개입하거나 그런데 의원들이 총의를 잘 모아서 좋은 원내대표 좀 당선시켜서 정말 의원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 로얄티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실 관계는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렵죠, 이게. 역대 정권의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여러 차례 봤는데 결국 VIP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을 때는 항상 그게 정상적인
바뀌지 않게 움직이거든요. 대통령실과 당의 소통도 역시 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 자리만 있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원내대표와 대통령은 정말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좀 널리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도로윤핵관일 수도 있고 정진석 위원장이 윤핵관이 아니었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뭐 윤핵관이란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잘 하시면 그러니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